하루 종일 파주의 마을 기업도 보고 파주도 돌아보고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해도 저물었으니까 네. 이제 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아직 뭔가 아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해도 저물고 뭐 더 볼 게 남아있나요? 제가 잠시만요. 시간이 지금 딱 지금 시간입니다. 여길 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볼 게 뭐 어디 뭐가 있어요? 짜자잔. 어? 얘 뭐예요? 등이에요? 네 등입니다. 이거 가까이 가서 보면 더 예뻐. 어?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도 형형색색의 등이 마을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달도 있고 하트도 있고 밤도 있고 그래서 1960년대부터 법원읍 대능리 일대는 집창촌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미군 부대의 철수 이후 상권까지 열악해지며 마을은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마을을 되살리고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주시와 마을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한때 부정적이었던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원읍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특히 젊은 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는 물론 지역 축제를 통해 이제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매력은 밤에 더 빛을 발하는데요. 마을의 밤을 따뜻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읍을 젊음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마을 기업의 정체 궁금하시죠? 알록달록 눈이 즐거워지는 작품이 한가득! 궁금증에 기대감까지 더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보니까 예쁜 네네. 등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마을기업 프로젝트 사업으로요. 네. 그 한지 공방을 만들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상주하면서 등도 만들고 있고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한지 등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게 있다는 거를 시에서 해주시는 바람에 그게 네. 시작의 계기가 된 거예요, 저희가. 아, 그 네. 계기부터. 그때 네. 그 자부심을 또 느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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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사랑도 느끼시고. 네, 그때 아주 매력에 빠진 거죠, 한지 매력에. 주민 10명이 앞장서 마을 기업을 운영한 지도 올해로 5년째.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만큼 한지 공예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 가까이는 마을과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한지 공방 뭐 이런 이렇게 예쁜 거 만들어서 어떤 식의 수익이 나는 겁니까? 파주는 네. 유명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인삼도 있고 콩도 네. 있었고 인삼 축제, 콩 축제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저희가 저렇게 인삼등 모양으로 해서 아. 등이 대여를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나가면 저희가 대여료도 받고 그래서 오. 약간의 수익이 생겨서 그걸로 이제 재료도 사고 또 만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공사도 나가고 어르신들 치매 예방으로 등 한지 등도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무궁무진한 한지 공예의 세계. 볼수록 매력있다는 말은 한지 공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한지의 매력은 저희는 빛이라고 생각해요. 빛? 예, 네. 빛을 발휘하는 매력이 네. 굉장히 좋아요, 이게. 오. 일반 스케치나 도화지 같은 걸 넣으면 빛이 네. 안 나오는데 네. 여기는 빛을 비추면 이 빛이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게 저희들이 만든 건데요. 네. 이 빛이 다 이렇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가. 한지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디자인부터 그립, 색칠까지 모두 마을 기업 주민들이 도맡아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러면 작업 시간 정도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고 달로 그다. 아 그렇게 한 작품 하는데 저희가 두세 달 걸려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네. 아주 소중히 다뤄야 네네. 되는 거고. 이게 한 땀 한 땀.
배접이 들어가는 거라서 붙이는 작업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밤 모양이 있는데 밤 모양에 뭐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파주가 또 밤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쪽 밤 모양 저희 또 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콩도 유명해서 콩등. 아 콩등 밤등.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마을 기업 주민들은 한지공예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롯이 한지공예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완전 장인의 포스가 나시는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오르간 만드는 거예요. 오르간? 네. 그냥 두는 것보다 또 음악 소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빛을 발하면서 하는 오르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좋죠. 어머나. 근데 마을 기업에서는 이 공방 하니까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이 마을 살기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제일 급했던 게 여기가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의. 아, 요 동네 자체가? 네. 예, 예.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여기 뜨면은 엄청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 통행금지 구역이라는 거를 떼어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무대도 만들어놔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놀 수 있게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거 손을 못 놓고 이렇게 몸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데도 앞장서는 마을 기업. 그래서인지 마을 주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은 체험 학습 할 수 있나요 하고 저희 어르신들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 전화만 주시면 저희 항상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저희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그러면 뭐 돈 같은 게 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재료비는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재료비는 내야지. 재료비는 내야지. 재료비만 저희가 받고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재료비 뭐 제작비 충분하죠? 오케이 좋았어. 두 개만 재료 주세요. 저희가 지금 키트 상품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네. 소원등 만들기라고. 예. 이거예요? 네. 예. 야, 요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아, 진짜? 이렇게 키트가 있구나. 한지 공예, 제가 또 안 해볼 수 없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물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저 잘 만들었나요? 기념으로 완성한 한지 등에 마을 기업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살포시 남겨봤습니다. 마을 기업 내년에 너만 보여! 재성 대박! 가자! 우리 폭탄! 마을의 어둠을 밝혀준 환한 한지 등처럼 오래오래 밝게 빛나주세요.